안녕하세요. 관상국무와 시장. 우리 얼굴은 자연에 비유하면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해와 달이 있고, 해와 달은 눈이죠. 그리고 산이 있고, 산은 오악이죠. 다섯 개 소순 부위입니다. 초목이 있죠. 눈썹입니다. 이렇듯 자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 자체가 자연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그 풍경이 아름다워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조화 균형이 맞아야 좋다고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얼굴은 자연이다. 자연은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인간이 살기도 좋고,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이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치에 맞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사람의 상을 보는데 좀더 용이하고, 그리고 큰 실수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부위가 눈하고 코죠. 코를 먼저 살펴보면 코가, 콧대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들려있죠. 그래서 콧구멍이 훤히 이렇게 보입니다. 좋은 코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자연에 비하면 해와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은은하면서 빛이 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살기가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살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살수 없죠. 해가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게 되면 살기가 좀 어렵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왜 자연의 이치를 말씀드리냐면, 관상은 이치의 학문입니다. 그냥 문구, 어떤 말을 암기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잘 이해하면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이 살기가 있는 얼굴입니다. 살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 조심해야 됩니다. 왜? 눈에 살기가 있기 때문에. 눈이 빛나거나 그눈 모양이 섬뜩한 모양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눈이 좀 섬뜩해 보입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지만 섬뜩한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눈빛 자체가 그렇고 눈의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결코 운세적으로 좋은 상이 아니란 것 같다가 이 눈하고 코를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